5번이요. 다항식이 얘로 나눠 떨어질 때 상수와 입에 대해서 a-b를 과시하고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bx 플러스 2가 x-1 제곱 qx 그럼 나머지는 없네.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야?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근데 얘는 3차잖아. 그지? 3차를 2차로 나눴으면 몫은 몇 차야? QX가 1차. 1차다.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식을 X-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C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. 그죠?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해서 식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나 써주고 안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전개해보자.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c를 곱해. 그러면 얘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c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는 x의 3승 플러스 c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cx 플러스 c. 그럼 얘랑 같다? 어, 얘랑 같아. 그럼 c는 마이너스 2. 그냥 2야? 어, 그냥 2인데. 그 다음에 C-2는 A다. 그러므로 A는 0이네.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. 그죠? 그럼 A 넣어봐. 인사. 어, 마이너스 3 맞죠? 어. 이렇게 구했어. 뭘 구하는 거니? A-B? 3. 아, 이상이고. 3이야. 답 3이야. 잘못 찾은 거야.